그렇지. 네. 아, 근데 좋죠. 네. 어, 생각보다. 다시. 둘.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둘. 바로 직전에 순간적으로 확 들어가서 나가지는 거지. 미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미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것도 들어가는 동작, 나오는 동작도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힘이 빠지는 거지. 숨어 없을까? 숨어 없을까? 처음이라. 어. 조심해서 하세요. 아무튼 말씀하시고. 어. 원래 아프신 적 있으죠? 네. 좀 많이? 네. 아, 좋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총하는 동작이 약간 무리가 되는 동작일 수도 있어. 억지로 힘쓰는 동작보다 몸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어. 살짝 가볍게 말하셨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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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윙이 막 변화가 돼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손목을 돌아가고, 중앙으로 낮추고 돌아가고, 약간 그런 느낌. 예! 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지, 여기 온다? 그렇지, 여기 온다? 그렇지, 여기 온다? 다시 이백 드라이브 느낌이 아니야 지금은. 다시 손목 떨어뜨리고 그렇지. 손목 떨어뜨리고 그렇지. 간단해지는 거야. 다리가 완벽히 움직이면 좋겠지만 못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딱 맞춰놓고 손목 이백트 맞춰놓고 손목 이백트 이런 느낌으로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굿, 그렇지. 굿, 그렇지. 굿, 그렇지. 굿, 그렇지. 굿, 그렇지. 되게 편하죠? 맞추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 편한 거야. 근데 미리 땡기면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네. 아, 여기. 하나, 여기까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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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둘, 그렇지. 팀목에서 나이스. 나이스. 팀목에서 나이스. 팀목에서 그렇지. 임팩트도 되게 좋다. 임팩트도 되게 좋아. 잡는 게, 잡아다 치는 게, 우리는 항상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잡아놓고, 임팩트를 여기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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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손님이 공을 따라다니면서 임팩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다리도 뭐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너무 편해졌어요 지금. 훨씬 느낌이 많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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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내려갔다가 늘려고 해서 그래요. 손목 느낌, 손목 느낌. 얘 느낌에서 쳐주는 거예요. 얘 느낌. 손목 괜찮아요? 너무 편하지 마세요. 손목 아프니까. 가볍지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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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깎아줄게. 그렇지. 내리지마, 내리지만 안 내려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안 내려주실 수 있어. 이게 깎이면 심리상 많이 내렸다가 막 올려야 될 것 같잖아.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돼. 이 상태에서 좀 더 위로 쳐내면 돼. 그 길을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위로 쳐내면 돼. 근데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공이 날아가도 될 거야. 인터넷 안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총 네. 이 느낌만 나면 되고 그리고 그립을 웬만하면 두 손가락으로 네. 두 손가락으로 좀 잡아서 이렇게 친다는 느낌이 드시는 게 좋은 거야. 밑에 부분이 하는 것보다 밑에 부분이 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근데 이렇게 두 손가락을 잡으면 이게 라켓 따라서 그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은 두 손가락을 좀 쥐어주고 손을 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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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쭉